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적,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아트 파머 베니 고슨 재즈텟의 연주였습니다. 톰 매킨토시의 작품 November Afternoon 보내드렸습니다. 아트 파머의 트럼펫 그리고 이 곡의 작곡가 톰 매킨토시가 트롬본을 연주했고요. 베니 고슨의 테너 색소폰, 시드 월튼의 피아노, 토마스 윌리엄스의 베이스, 그리고 앨버트 히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입니다. Brother, Where Are You?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의 노래였습니다. Brother, Where Are You? 들으셨습니다. 노래 중간에 이렇게 멤버들을 오스카 브라운 주니어가 직접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로이드 모리스의 피아노, 필립 처치의 기타, 허버트 브라운의 베이스, 그리고 커티스 보이드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퓨전 그룹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는 그 팀명 그대로 우리의 음악 국악과 그리고 재즈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보여준 팀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조민아 씨를 중심으로 해서요. 팀 편성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재즈 피아노 트리오 편성에 사물놀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곡에 따라서 재즈의 관악기들, 또 재즈 보컬리스트들, 또 우리의 소리꾼들이 또 등장해서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복합적인 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팀입니다. 최근에 이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는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을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은 더더욱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마치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줄거리를 갖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음악적인 실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의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가운데서 듣겠습니다. 칠체 아리랑입니다.
국악 재즈 소사이어티의 새 앨범 사물놀이 판타지 계절 가운데서 칠치알이랑 들으셨습니다. 김보림의 보컬 그리고 미국 연주자인데요. 우리의 그 어려운 칠체장단에 맞춰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리히 하루비의 알토 색소폰 그리고 이나연의 피리와 태평소 조미나의 피아노 송미호의 베이스 김영진의 드럼 그리고 김민수의 꽹가리, 윤여주의 장구, 김지훈의 북, 그리고 성유경의 징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 그레이의 트럼본 연주입니다. Be Witched입니다.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 출신의 명 트롬본 연주자죠. 엘 그레이가 연주한 비위치드 들으셨습니다. 주니어 맨스의 피아노, 그리고 벤 브라운의 베이스, 바비 더럼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재즈 드러머 필리 조 존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가 필리 조 존스의 음악을 듣는 시간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필리 조 존스의 앨범은요, 1981년 앨범 필리 오브 소울입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필리 조 존스의 작품 트레일웨이 익스프레스, 필리 조 존스 옥텟의 연주입니다. Thank you.
필레 조준스 옥텟의 연주였습니다. 트레일웨이 익스프레스 들으셨습니다. 로제 괴랑의 트럼펫 연주였고요. 허셜 맥기니스의 알토 색소폰, 그랜 페리스의 트롬본, 찰스 데이비스와 그리고 해럴 싱어의 테너 색소폰, 진 애들러의 피아노, 윌버 리들의 베이스, 그리고 필레 조준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필리 조 존스는 1970년대 후반 드디어 새로운 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70년대 전반기까지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시기, 침체기를 겪다가 70년대 후반부터 갤럭시 레코드와 계약을 맺으면서 음반을 새롭게 발표하기 시작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70년대 후반, 비록 함께 녹음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만 빌레반 스튜디오의 드러머로 함께 활동하면서 2년 동안 같이 또 투어를 가졌었죠. 역시 빌레반스 역시도 늘 필리 조존스에게는 언제든지 드럼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늘 신뢰를 보내주던 그런 드러머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필리 조존스는 이 프랑스 음반사 또는 유럽 무대와 늘 관련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만나고 계신 이 필리 오브 소울 앨범은 프랑스의 마주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특별히 이 앨범이 중요한 점은요. 필리 조존스가 당시에 테드 데머런 레퍼토리에 대해서 상당한 또 관심을 새롭게 보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테드 데머런은 필리 조존스가 1950년대 이 전반기에 이 밴드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테드 데머런은 잘 알려졌다시피 비밥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또 편곡자였죠. 아주 훌륭한 스탠다드 넘버를 많이 썼고요. 당시 테드 데머런이 이끌던 밴드는 7중주에서 9중주에 이르는 그 사이에 좀 중편성의 그 밴드를 이끌고 있었는데요. 필리 조존스도 함께 활동하면서 이 앨범을 위해서 8중주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녹음을 남겼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이 필리 조 존스가 정말 본격적으로 테드 데머런 작품을 연주했던 팀이죠. 바로 데머로니아의 전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 밴드의 테너 색소폰 연주자인 찰스 데이비스가 테드 데머런에게 바친 곡입니다. Dedicated to Ted 들으시겠고요. 또 이 테드 데머런이 즐겨 연주했던 디지 길레스피의 곡이죠. Two Bass Hit를 필리 조 존스 옥텟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빌리 조 존스 옥텟의 연주였습니다. 앨범 'Feel of Soul' 가운데서 이 밴드가 추구했던 그 롤 모델이죠. 바로 테드 데머론에게 헌정한 곡, 테너 색소폰 연주자 찰스 데이비스가 작곡한 'Dedicated to Ted' 그리고 이어서 디지 길레스피의 작품 'Two Bass Hit'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로제 괴랑의 트럼펫, 그리고 허셜 맥기니스의 알토 색소폰, 그랜 페리스의 트롬본, 그리고 찰스 데이비스와 헬 싱어의 테너 색소폰이었고요. 진 애들러의 피아노, 윌버 리들의 베이스, 그리고 필리 조 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필리 조 존스 옥텟의 1981년 앨범 필리 오브 소울 만나보셨고요. 내일 이 시간은 필리 조 존스 순서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빌리지 존스가 테드 데머론 레퍼토리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그 밴드 데머로니아를 결성해서 녹음했던 1983년 앨범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른손의 마지막 곡입니다. 피아니스트 케니 듀리와 그리고 또 덴마크의 베이스 연주자죠. 닐스 헤닝, 오르스테드 페데르센 두 사람은 정말 전설적인 듀오로 활동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작품 올 블루스입니다.
피아니스트 케니 드루 그리고 베이시스트 닐스 헤닝 오르스테드 페데르센이 함께 연주한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All Blues 오늘 재즈 수첩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재즈 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재즈 수첩은 내일 밤도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2.3MHz KBS 광주 FM 방송입니다. HLKL "슈바이처와 테레사 수녀가 포함된 어느 위인 전집을 봤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전집은 독특하게도 모든 책에 거울이 달려 있었는데요. 거울이 있는 위치는 바로 책장을 덮기 직전 뒷표지의 안쪽면에 정사각형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엔 이름 부분이 비워진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과로도 마더 테레사처럼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죠. 책 속 인물들의 경험에 내 과거를 비춰보고 나의 좁은 세상을 조금 더 넓혀볼 기회를요. 모든 책의 마지막 장에 거울이 달려있다면 우린 스스로에게 더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이 바뀔 수 있겠냐고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잔기현입니다.
책은 그 자체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죠. 내가 가진 프레임을 통해서 그 책을 이해하려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단장해가고 있으신가요? 11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비엘 포르트의 곡이었습니다. Dans le miroir, 거울 속에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의 재즈클럽인 7th Avenue South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퓨전 재즈그룹입니다. Steps Ahead. 1970년대 말부터 계속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Steps Ahead의 Self-Portrait, 자화상 들어보시죠.
andado los caminos y conozco el desatino. Comprobé que todo pasa porque tiene la razón. Cuando a veces nos cegamos fue que no quisimos ver, y el porqué de equivocarnos casi siempre es aprender. Como loco damos vuelta en la rueda de la vida sin siquiera darnos cuenta que uno mismo es quien la gira. Uno mismo se enreda y uno mismo se ordena, uno mismo se hunde, uno mismo se eleva, uno mismo se encierra y se corta las alas, uno mismo se enferma, uno mismo se sana, uno mismo se odia, uno mismo se ama. La verdad, cada vez es más difícil arrancar un antifaz. Nos volvemos marionetas en las manos del destino, por temor a confrontarnos, ser muñecos preferimos. Uno mismo se aleja, uno mismo regresa, uno mismo se pierde, uno mismo se encuentra, uno mismo es su suerte y más allá de la muerte, uno mismo es la niebla, uno mismo es la llama, uno mismo se enciende o uno mismo se apaga.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살사 가수 토니 베가의 노래였습니다. 그가 노래한 곡은 모노미스모라는 곡인데요.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같은 사람, 같은 남자가 될 텐데 이 곡에서는 나 자신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전에는 자화상 Self-Portrait, 이 곡은 Steps Ahead라는 퓨전 재즈 그룹의 연주 먼저 들으셨고요. 5399번 쓰시는 분, 저에게 11월은 함께한 달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6년째 되는 달이거든요. 예쁜 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행복한 가정 36년째 이루고 살고 계시네요. 기분 좋은 모습 사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Give Yourself to Love라는 곡 전해드리죠.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케이트 울프가 노래합니다. Kind friends all gathered round, something I would say. What brings us together here has blessed us all today. Love has made a circle that holds us all inside. For strangers are as family, loneliness can't hide. You must give yourself to love. Love is what you're after. Open up your hearts to the tears and laughter and give yourself to love. Give yourself to love. I've walked these mountains in the rain. I've learned to love the wind.
But you're just at the beginning. Just follow your dreams wherever they go. And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였습니다. 인생이 너에게 가르쳐줄 거야, 말해줄 거야 라는 곡. 1981년에 발표된 곡, 추억의 노래죠. 번안 가요로도, 아빠의 말씀이라는 가요로도 많이 기억하셨을 곡. 안소니 퀸, 배우죠. 25시의 배우 안소니 퀸과 찰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 소년합창단의 코러스도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인 케이트 울프의 노래 Give Yourself to Love였고요.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의 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 전해드리죠. 베토벤이 청년 시절에 아주 신중하게 자신의 오퍼스 번호 1번을 붙일 작품으로 직접 자신이 선택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작품들의 작곡 순서와 오퍼스 번호 순서가 다릅니다. 오퍼스 1의 2악장, 이고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피아노,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1의 1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8849번 쓰시는 분, 지난주에 달마다 이름을 새로 붙여보자는 오프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답을 주셨어요. 11월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겨울인데 마음은 가을에 서성이는 달. 오렌지기들 만나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커피와 함께 오랜만에 새음에 들렀습니다. 역시 따뜻하네요. 곡도 하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차이콥스키의 가곡을 정하셨어요.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None but the Lonely Heart 작품 번호 6의 6. 이 곡을 오늘은 베이스 가수 니콜라이 기아우로프 그리고 부인이었죠. 질라티나 기아우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嗯。
We are all alone. Both Skaggs의 곡이죠. 리타 콜리치의 목소리로도 많이 익숙한 노래. 이 곡을 오늘은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마코토 오소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역시 외로움에 대한 곡이었죠. 차이콥스키의 외로움을 아는 자만이 None but the lonely heart 작품 번호 626 불가리아 출신의 베이스 가수 니콜라이 기아우로프 그리고 그의 첫 부인이었던 슬라티나 기아우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37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셨네요.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가는 애청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했던 순간에도 혼자 집에서 사람이 그리운 순간에도 저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세상의 모든 음악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순간에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하셨네요. 네, 앞으로 행복한 날 많으시길 바라면서 전해드리죠. 에미 후지타가 노래하는 투데이입니다.
Midnight in Paris OST에서 한 곡 들으셨습니다. She Sweet Soul Swag 오늘 밤 외로워요 나는 혼자예요 라고 노래한 곡이었어요. 1941년 레오 마르샨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오늘은 연주였습니다. 프랑스의 스윙 재즈 밴드 스윙 40대양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투데이 존 덴버의 목소리로 많이 기억하시죠? 이 곡 에미 후지타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콜 포터의 곡입니다.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이 곡을 헬렌 메릴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 You'd be so nice by the fire While the breeze on high sang a lullaby You'd be all that I could desire Understands chilled by the winter Under an August moon, burning love, you'd be so nice, you'd be paradise to come home to and love. Thank you.
You'd be so nice to come home too 였는데요. 헬렌 메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에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토요일마다 문을 여는 듣는 영화관, 곧 상영을 시작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도 무르게 만들기 마련이죠. 오늘은 좋은 이야기 속 더 좋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영화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골랐습니다. 영국인 환자라는 뜻이죠. 배우 랄프 파인스가 영국인 환자로 줄리엣 비노슈가 그를 돌보는 간호사로 등장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멜로 영화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사가 지뢰 탐지기를 들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엔 이미 지뢰에 당한 지프차 한 대가 나동그라져 있죠. 그런데 그 길을 한 여인이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철머를 쓴 간호병 한나. 그녀에겐 거기에 지뢰가 묻혀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죠. 방금 전에 폭발 사고로 절친했던 동료 간호사 쟈니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홀린 듯이 걷던 그녀는 수색대에 멈추라는 외침에 우뚝 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멈춘 곳엔 친구 쟈니 늘 하고 다니던 팔찌가 떨어져 있었죠. 이 사고 뒤 한나는 스스로를 저주받은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사랑했던 연인도 폭역으로 전사하고 아꼈던 친구도 이렇게 허망하게 잃었으니까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에게 자긴 저주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폭격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비행기에서 탈출한 이름 모를 환자에게요. 그는 끔찍한 고통으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 손을 내밉니다. 그때 한나의 눈에 들어온 한 채의 건물. 그녀는 이때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돌보는 이 환자만큼은 더 이상 야전병원을 전전하게 하지 않겠노라고. 죽을 때까지 저곳에 머물며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게 하겠노라고 말이죠.
English Patient OST에서 네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이었는데요. Black Nights 그리고 I Will Always Go Back to That Church 였습니다. 이어서 Shepherd's Hotel Jazz Orchestra의 연주 Where or When이었고요. Fred Astaire가 노래한 Cheek to Cheek까지 네 곡이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한나의 간호를 받는 영국식 억양을 지닌 남자. 영화 속에서 이 환자는 이름과 계급, 군번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조종사였던 것밖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모두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취해서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동안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히 떠올리죠. 지리학자로 이집트 사막을 다니면서 지도를 제작했던 일과 그때 만났던 그의 잊지 못할 사랑을요. 그를 간호한 한나는 그의 이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요. 그의 유일한 소지품이었던 책 겸 스크랩북을 읽어주면서 그 진실에 다가서게 됩니다. Thank you.
이렇게 환자가 되어 실려오기 전 그의 이름은 알마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마시 백작이라 불렀죠. 그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무척 매력적인 부부를 알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사인 제프리 클리프턴과 그의 아내 캐서린 클리프턴 부부. 굳이 말하자면 매력적인 쪽은 캐서린이었죠. 미혼이었던 알마 씨는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시장에 가자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방인 여성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에서였지만 애초에 그녀에게 반하지 않았다면 따라 나서지도 않았겠죠. 이들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캐서린의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아슬아슬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는 법. 그녀를 사막에 내버려 두고 며칠씩 떠났다 돌아오던 남편 제프리도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말았죠. 조종사였던 제프리는 모든 걸 파괴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 아내를 태우고 사막에 있던 알마 씨를 향해서 돌진했던 걸 보면 말이죠. 이 사고에서 제프리는 즉사하고 캐서린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막 한가운데 알마 씨는 그녀를 안아들고 동굴로 옮깁니다. 그러고는 그녀 옆에 불을 지펴두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해두고 램프와 문제의 책을 두고 동굴을 나섭니다. 사막을 사흘간 혼자 걸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그녀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국군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를 수상하게 여기어 가둬두려 했습니다. 꼭 돌아온다고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말이죠.
영화 English Patient OST에서 새 트랙 이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였는데요. Read Me to Sleep. 그리고 역시 가브리엘 야레드의 곡에 헝가리 출신의 민요 가수 마르타 세베스티엔의 목소리가 함께한 As Far as Florence였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르타 세베스티엔의 헝가리 민요 엔착 아스트 초달로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라는 헝가리 민요 부제가 Lullaby for Catherine이었습니다. 안소니 민겔라 감독의 1996년작 English Patient. 이 영화는 스리랑카 출신의 캐나다 작가 마이클 온다치가 쓴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소설로 온다치는 맨부커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데요. 1992년에 첫 수상을 하고 맨부커상 50주년 기념으로 수상작들 중 최고 작품상에 빛나는 황금 맨부커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주요 부문을 휩쓸면서 오스카 트로피를 9개나 거머쥐었는데요. 가브리엘 야레드의 음악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English Patient, 우리말로는 영국인 환자. 그는 사랑했던 여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기억을 잃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을까요? 아직 영화를 못 본 분들이라면 직접 결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명작으로 꼽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토요일 듣는 영화관, 오늘은 English Patient를 함께 하셨습니다. OST가 참 좋은 곡들로 가득해서요. 한 곡 더 남겨드리죠. English Patient OST에서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Convento di Sant'Anna, Sant'Anna 수녀원입니다.
English Patient OST에서 Convento di Sant'Anna, Sant'Anna 수녀원, Gabriel Yared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영화 그녀에게 OST에서 한 곡 전해드리죠. Gaetano Veloso가 노래하는 Cucurucucu Paloma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그녀에게 OST에서 꾸꾸루꾸꾸 팔로마였습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이 2002년 영화였죠. 브라질의 가수 카이타노 벨로스가 노래했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로리나 맥케니트의 곡이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켈틱 뮤지션이죠. 그녀의 The Dark Night of the Soul. 16세기 스페인의 가톨릭 성인이자 시인인 십자가의 성 요한의 시에 로리나 맥케니트가 곡을 붙여 노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9집 음반에도 수록된 이 곡 오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린,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